자, 일단 네. 1승이 시급합니다. 방금 전 경기를 패배했기 때문에 러시아 팀에게 패배를 한 태국 팀이기 때문에 1승이 반드시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 하필이면 상대 팀이 WE. 그렇죠. 팀 예. WE. 중국의 예. 뭐 거의 우승 후보라고 꼽히고 있는 팀 중에 하나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엄청나게 태국 팀이 멘탈적으로 힘들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차피 이왕 이렇게 된 거 정말 네. 그동안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합심해서 정말 제대로 멘탈 딱 챙겨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팀 WE를 상대로 하는 미스 팀의 뱀픽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상태가 좀 고르지 못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네, 뱀픽 준비를 네.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스 팀이 2패를 하게 될 경우 뱀픽 나왔네요. 우선 뱀픽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오카이. 자, 팀 WE는 여유가 네. 좀 있어요. 마오카이가 밴드는 경우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자, 마오카이 밴을 했고요. 자, 마오카이를 밴을 한 특패. 상태고요. 자, 특패를 밴한 또 미스 팀이 자, 어떤 분석을 내렸을지요. 네, 자, W 약간 네. 미사일 선수가 특패를 밴을 네. 특패를 픽한 그런 경기가 있었었는데 물론 경기가 취소되긴 했지만 네. 그래서 뭐 특패를 밴한 미스 팀이고요. 자, 팀 제드 레넥톤. 네. 팀 W는 레넥톤과 제드를 밴을 했습니다. 네, 태국 팀이 방금 픽을 했었던 방금 러시아 팀과 경기를 했을 때 레넥톤과 제드를 픽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에 맞춰서 레넥톤 제드를 픽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팀 W가 제드와 레넥톤을 밴했다는 것은 예. 네, 미스 팀이 좀 잘하진 못했어요. 그렇지만 미스 팀이 할 수 있는 카드를 최대한 줄이겠다라는 그렇습니다. 그냥 확실하게 네. 1승을 가져가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앨리스 지금 사정에 열린 챔퍼가 되게 많거든요. 네. 뭐 정글 리신도 있고요. 자, 빠르게 리신을 네. 네. 뭐 원딜, 서폰 뭐 이런 식으로 가져가도 되죠. 루시안, 애니 정말 많은 챔프가 지금 오픈된 상태거든요. 그렇죠. 미스 팀이 1승이 시급한 가운데 루시안, 그렇죠. 애니 좋잖아요. 그렇죠. 애니 서퍼 정말 좋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강력한 챔프들이 많이 열려 있는 상황이라서 먼저 두 챔프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소나를 결정을 하네요. 네, 지금 루시안을 픽을 한 상태고요. 자, 소나를 띄워놓고 있습니다. 자, 고민 중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애니 서포트 상대방에게 넘겨줄 수 있는 상황이라서요. 그렇죠. 일단 그래도 소나. 자, 뭐 소나와 루시안을 가져간 미스팀. 뭐 미드도 있고요. 네. 뭐 오리아나, 그라가스 뭐 많습니다. 지금 뭐 리븐도 열려있고요. 카사딘. 자, 그렇죠. 카사딘. 정말 카사딘도 강력한 챔프 중에 하나라고 지금 손꼽히고 있는데 팀 WE. 네. 네, 카사딘은 뭐 잘 크기만 한다면이 아니라 네. 그냥 어느 정도만 어느 정도만 성장해 준다면 그 성장세가 정말 어마어마한 챔프 카사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유대원 해설도 즐겨하는 챔프 중에 또 하나인 카사딘이. 네. 자, 이즈리얼까지 픽을 한 팀 W입니다. 네, 이즈리얼. 자, 원들이 나왔기 때문에 루시안과 뭐 케이틀린 그리고 이즈리얼 뭐 3대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 뭐 픽되는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요. 자, 미스 팀이 이제 세 번째 픽과 네 번째 탑. 픽을 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뭐 탑과 뭐 정글 뭐 시바나도 있고요. 네. 뭐 요즘에 뭐 한국 경기에서 뭐 랭가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미스 팀. 자, 자르반 4세. 자, 자르반 두 번 연속 픽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지금 10초 남았어요. 네, 움직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전 경기에서. 네. 다만 좀 아쉬웠던 것은 너무 무리한 타워 다이브가 좀 독이 되지 않았나. 근데 뭐 네. 자, 아무브가 이건?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자르반이 정글이 아니라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아무브와 자르반 4세를 픽을 한 상태고요. 자, 네. 팀 W는 애니는 가져갈 수밖에 네. 없죠. 네, 열렸기 때문에. 자, 팀 WE가 애니를. 자, 그리고 쉔이죠. 자, 지금 우선 챔프 얼굴이 좀 다르기 때문에 네, 아직 뭐 픽된 네. 상황은 아닌데 쉔을 띄워놓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자, 애니 서포트 결정이 자, 설마. 자, 애니 서포트 시반. 아, 네, 역시 시바나. 네. 네, 그리고 애니 서포트. 자, 인증된 저 쓰레쉬로 쓰레쉬로 결정을 하네요. 네, 쓰레쉬도 괜찮고 뭐 애니도 괜찮습니다. 원래 쓰레쉬하고 원래는 네. 자, 근데 오셔. 좀 미스 팀이 이제 약간은 좀 상식 좀 아, 지금 기존에, 나온 네, 기존의 틀에서 좀 벗어난 그런 특히나 네. 뭐 아무무 같은 경우는 정글 아니면 거의 뭐 살아나갈 방법이 없었었는데 최근 정글에서도 그다지 네. 좋은 역할을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픽이 안 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아무무는 이미 픽을 한 상태고 마지막 다섯 번째 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잭스. 자, 잭스를 골랐어요. 네, 누가 정글을 오게 될지 네. 팀 WE 같은 경우는 신경을 많이 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은 네. 뭐 상관없다. 그렇죠. 실력으로 이기면 되고 정말 완벽한 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정말 대세 픽을 했던 게 W이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실력 믿고 그냥 상관없다. 뭘 해도
우린 이길 수 있다는 이런 자신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팀 W는 우선 기본기가 장착이 되어 있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픽까지 좀 좋게 가져왔어요. 네. 그렇죠. 미스 팀은 약간 알 수 없는 픽으로 상대편을 좀 곤욕 시킬 수 있겠다는 뭐 이런 좀 작전인 것 같아요. 네, 뭐 자르반과 탑이 탑과 미드를 나눠서 가겠다 네. 이런 식의 생각인 것 같거든요. 아니면 라인 스왑을 한다든가요. 그렇죠. 네, 그런 모습을 미스 플래시 다이버에서 한번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첫 경기를 패배를 했기 때문에 네. 승부수를 던지는 것 같아요. 팀 WE를 상대로 할 정도라면은 네. 그냥 일반 픽,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대세 픽을 했다가는 이건 무조건 진다. 그렇죠. 뭐 이런 생각도 뭐 불리하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지금은 조금 더 좀 꼬는 이런 선택을 좀 했습니다. 네, 승부수를 던진 미스 팀이고요. 자, 팀 W는 안정적인 픽을 한 상태인데 그렇습니다. 자, 이 두 팀의 경기 정말 궁금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자, 경기가 준비되는데 네, 바로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최근에는 OMG 팀이 네. WE 팀을 상대로 좋은 뭐 모습을 보여줬었고 아쉽게 그 중국 최강을 넘겨준 것이 아니냐라는 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팀 WE 대 미스 팀 간의 중국과 태국의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네. 자, 일단은 네. 색깔이 확실한 것 같아요. 미스 팀 같은 경우는 아무모와 소나가 이제 광역 궁극기를 갖고 있잖아요. 네. 일단 돌진해서 아니면 뭐 전멸 크레센드를 통해서 상대방을 묶어놓고 나서 그냥 우다나라. 그렇죠. 자르반도 그렇고 제주도 네. 그렇고 그냥 우다나 달려들어서 네. 빨리 한타를 종결을 짓겠다. 그렇죠. 한타 위주의 교전을 펼치겠다는 네. 돌진으로서 뭔가 좀 키를 만들어내겠다. 자, 이런 조심해야 돼요. 들어갔다. 네. 아까도 괜히 들어갔다 끝났고 아무무가 그다지 1랩싸움에서 좋은 네. 체프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자, 아이고. 잠시 위험한 상황을 맞이했었던 미스 팀인데. 저는 또 들어가는 줄 알고 정말 적정을 많이 했습니다. 네, 초반 네. 이런 움직임. 네. 뭐 두려움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들어갔다가 전멸 즉사였습니다. 즉사. 그렇죠. 그렇습니다. 소나가 와드를 설치한 다음에 바로 전멸. 뒤로 돌아보지 않고 전멸했어요. 네, 와드를 귀창을 꽂고 나서 와드를 설치하고 나가면 되는데 네. 굳이 아까 같이 들어갔다가 또 아무무가 정면으로 그렇죠. 나서가지고 정말, 설마 네. 설마 붕대를 찍기는 안 찍겠지만은 네. 거기서 이렇게 또 갑자기 또 욱해서 이런 식으로 스킬을 잘못 찍거나 이러면은 네. 난리 나는 겁니다. 아, 정말 아무무가 국가적인 망신이에요. 네. 그렇죠. 네. 아무무가 차라리 나를 한 대 때려줘라는 느낌으로 얼굴을 좀 드민 네. 좀 당황시키는 그런 움직임이었어요. 아무무는 분류를 안정적으로 먹고 네. 빨리 어느 정도 6렙을 찍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안정적인 갱킹이 그나마 이제 되는 건데 그 전에 그러니까 뭔가 좀 시끄러운 일이 안 벌어졌으면 하는 그런 안무의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방어 같은 경우는 무조건 뺏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6렙까지는 오히려 좀 안전하게 좀 커야 되는 안무고요. 오히려 팀 W의 네. 입장에서는 뭐야 이거 들어와?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금 뒤로 빼게 되는 그 포스에 눌려서 그렇죠.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팀 W 입장에서 들어왔으면 즉사였어요. 그렇죠. 다 죽었습니다. 고마운 입장이었는데 상대편이 정말 아무무가 쏘다 다음에 아무무가 앞장서서 들어오니까 뭔가 준비한 게 있구나 라면서 뒷걸음칠 그런 뒷걸음질을 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네. 뭐 서버 상황 때문에 또 한 번 포즈가 걸린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조금 특이한 픽을 꺼내든 미스 팀 아무무가 정글을 가고요. 네. 또 잭스와 자르반 4세가 있기 때문에 정말 뭔가 남자의 경기를 보여줄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네. 네, 일단 한번 이니시해. 야 이니시해 어떻게든 이니시해 이런 식으로 아무무가 들어가던 뭐 소나가 전멸 크레센드로 들어가던 일단 네. 어느 정도 한두 명만 걸려라 해놓고요. 잘 경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막 그냥 잭스고 자르반이고 막 다 달려들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전부 다 이니시를 할 수 있는 루시안만 빼고 네. 전부 다 이니시를 할 수 있는 챔프들이에요. 그렇죠. 이니시를 걸어놓고 루시안이 뒤에서 안정적인 딜링을 뽑아내겠다라는 또 네. 작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그 구성 같은 경우에는 약간 허를 찔릴 수 있는 게 네. 다 들어가는 돌진 챔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신나게 다 들어가는데 미처 루시안을 챙기지 못하는 그렇죠.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게 발생되면 안 네. 되겠고요. 그러면 네. 거기에 그러니까 이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들어가고 나서 루시안이 안정적인 딜링을 얻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만약에 됐을 때는 루시안이 마치 혼자가 되는 미아가 되는 이런 상황이 네. 발생하게 됩니다. 자, 현지 네트워크 사정이 계속 좋지 않은 관계로 지금 경기에서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이번 경기 네.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정말 시작하자마자 망가지거나 네. 아니면 멋진 경기를 보여주거나 그렇죠. 이런 메타가 네. 될 것 같아요. 6렙까지 안정적으로 궁극기를 다 장착한 상태에서의 한타 교전이라면은 뭐 미스 팀도 또 한 번에 또 이변을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자, 네.
자, 경기가 네. 진행이 되는 대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뒤에 지금 뭐 예, 크로스파이어 경기가 막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정말 선수들이 열기가 대단합니다. 네. 아무래도 뭐, 그러니까 네. 팀 경기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크로스파이어 이렇게 특히나 FPS 하는 그런 종목에서는 순간순간 딱 한 방 한 방의 샷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다 보니까 선수들의 그런 함성 한호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또한 또 국가의 명예를 또 걸고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모든 걸 다 쏟아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아 저도 예전에 선수 시절 때 이렇게 WCG 아 시작됐어요. 그렇습니다. 네, 뭐 말만 들으려고 하면 시작이 되네요. 네, 팀 네. WE가 블루 팀으로 경기를 펼치겠고요. 자 다시 한번 자, 네 멈췄습니다. 그렇죠. 뭐 볼만하면 멈춰졌는데 저희도 답답합니다. 저희도 뭐 경기도 당연히 보고 싶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에게 네. 원활한 중계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현지 사정상 경기를 중단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뭔가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밥숟가락을 네. 떠서 입에 넣을 만하면 지금 멈춰지는 상황이거든요. 네, 다시 한번 시청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저희는 이제 경기가 속행되는 대로 다시 한번 중계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현재 네트워크 사정이 고르지 못한 관계로 네. 자, 경기가 일시 중지된 상태고요. 렉이 좀 많이 걸리는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아까 같은 경우도 1렙 때 교전이 펼쳐지다 보니까 뭐 이거 긴박하지 않은 상황, 긴박한 상황 이런 게 정해져 있지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우선 경기가 다시 진행이 됩니다. 자, 우선은 자 블루, 위쪽에 한번 갱을 네. 지금 인베를 노려보는 그런 모습입니다. 암호무기 때문에 상대가 그렇죠. 우리가 인베가 훨씬 세다. 그렇죠. 자, 일단 네. 한번 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위쪽이 아니라 지금 블루 쪽 진영에 자 이거 자. 땡겨 필킬이요. 자 땡겼어요. 자, 잭스가 자 포탈을 못 탔습니다. 자, 이신. 아, 그렇지만 겨우 살아나갔네. 네. 조금만 더 반응을 빨리 했다라면 어땠을까? 좀 아쉬움이 있어요. 자, 근데 지금 보면은 네. 점화가 하나도 안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진짜 확실하게 죽일 요량이었다면 점화가 들어가면서 지금 킬을 노려볼 수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네. 뭔가 그런 과정에서 지금 포즈가 된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4개 걸린다든가 이런 움직임. 네. 이거는 분명히 노렸습니다. 자, 팀 W 입장에서는 초반 1렙 싸움에서는 당연히 우세하기 때문에 네. 분명히 싸움을 걸어볼 만한 그런 입장이에요. 그 부실 바깥 지형에서 잭스가 이제 텔포로 탔잖아요. 네. 지금 돌아갔잖아요. 근데 그걸 상황을 와드로 던지고 나서 쓰레쉬가 보고 나서 네. 좀 기다렸다가 끝날 때쯤에 땡겨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뭔가 잭스를 끌어내는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까 했지만 뭔가 선수들이 네. 뒤로 뒷걸음질 한 걸음 친 게 좀 아쉬운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점화까지 들어갔다면 킬이 나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좀 상황이었었는데 네. 좀 소극적인 경기 운영을 했다고 할까요? 그렇죠. 땡긴 거에 비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서 약간 좀 렉에 걸려서 좀 플레이가 이상해 그래서 지금 포즈가 걸린 그런 상황이 그렇죠. 아닌가 조심스럽게 지금 네. 해봅니다. 쓰레쉬의 사형 선고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네,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스킬인 것은 분명합니다. 자, 팀 WE가 1렙 싸움에서 이득을 챙겨갈 뻔했으나 다행히 이제 위기를 네. 모면했어요. 일단 그 태국 팀 같은 경우는 무난하게 경기가 시작이 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니시를 열 수 있는 챔프들이 6렙까지 네. 최소한 6렙까지는 무난하게 좀 가서 이후에 한타를 노려보는 이런 그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전에 뭐 정글을 돌다가 뭐 암호무가 객살을 한다든가 그렇죠. 뭐 라인이 막 초토화가 된다든가 네. 이런 식이 되면 진짜 한타를 열어보지도 못하고 돌진해보지도 못하고 경기가 끝나버립니다. 그렇죠. 정말 그 네. 미스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에 중점을 둬서 정글을 돌거나 아니면 네. 라인을 쓰거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네. 팀 W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노려서 암호무가 정말 풀을 뜯어먹고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고 네. 뭐 갱을 갈 수 그렇죠. 있는 거죠. 리신이 카운터 정글을 통해서 네. 네. 리신이 카운터 정글 한다든가 네. 어우 뭐 난리 났죠 지금 뒤에. 자, 함성 소리가 정말 큽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WE 팀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그림이고요. 저 모니터 화면 나가고 있죠. 지금 네. 포즈가 아직까지 걸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영어로 계속 설명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거 선을 이렇게 원을 그렸다라는 얘기는 진행을 하자고 이런 얘기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네. 돌리고 있습니다. 제스처는 지금 자 제접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다시 방을 만들겠다라는 이 방을 한번 해보자 그런 그렇죠. 제스처였죠. 저희들 뭐 지금 바로 전해드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네. 다시 한번 제접해봐라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스처는 만국 공통어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런 것도 여러분께 해설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제접해봐라 이런 식입니다. WCG는 손가락을 이렇게 손바닥을 돌리면서 네. 제접해라. 정말 이 중국에서 놀란 것은 약간 영어가 통하지 않는다. 네. 이런 걸 좀 다시 한번 놀랬고요. 이런 아니 그렇게 너무 이렇게 네. 일반화해서 말씀해 주시면 안 됩니다. 되는 분도 계세요. 되는 분도 당하셨나요? 그렇죠. 되는 분도 되시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서 자, 그 지금 네. 이제 소식 들어왔는데 네. 지금 서버상의 문제로 재경기를 간다고 하네요. 아 그러네요. 네, 재경기가 준비되는 대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잭스가 죽었다면은
잭스가 만약에 잡혔다면 WB 네.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울 수도 있겠어요. 네. 그렇죠. 네. 뭐 잡히지 않았으니까 뭐 양팀 모두 뭐 초반에 1랩 싸움에서는 뭐 큰 뭐 스펠이 빠지거나 이런 움직임은 초반에 그 소나만 나왔기 때문에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렉이 걸려가지고 혹시 뭐 픽이 잘못됐다 이런 경우는 잘 아닌 것 같거든요. 네. 뭐 어느 정도의 렉이 걸리는지 정확히 지금 판단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지금 계속해서 원활한 게임 진행을 중계를 못해드리는 점 다시 한번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롤만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리그 오브 레전드면 약간 서버가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다른 경기는 지금 진행을 잘 하고 있고요. 네. 원희삭 선수나 뭐 김문철 선수가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뭔가 대한민국이 종합 우승에 네. 조금씩 다가가는 그런 좋은 뭐 즐거운 행보 소식이 좀 들리고 있어요. 금메달 저 한 4개 바라봅니다 이번 때. 금메달 4개요? 그렇습니다. 그 리그 오브 레전드, 네. 그다음에 스타크래프트 2, 네. 그다음에 워크래프트 3. 그렇죠. 마지막 한 개는 어디서 바라보십니까? 피파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피파도 네. 그렇죠. 뭐 대한민국이 e스포츠계에서는 강국이기 때문에 뭐 네. 모든 분야에서 두루 활약을 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게 바라보면 저희가 종합 우승을 다시 한번 탈환하는 그런 모습. 그렇죠. V8 8번 우승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모습을 V8을 달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작년에 조금 아쉬웠어요. 그 중국에게 종합 우승 타이틀을 내주면서. 약간 아쉬운 2위를 차지한 그런 모습인데 이번 연도 2013년도 네. 자 2013년도에는 그 우승 타이틀 다 가져와야 되겠어요. 자, 그렇습니다. 자 팬픽 준비됐다고 하네요. 팬픽 만나보겠습니다. 자 팬픽부터 다시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빅토르, 자 팀 W는 V로 네. V로 그냥 밀어버렸습니다. 그렇죠. 블라디미르, 네. 빅토르, 볼리베어 그냥 V로 밀어버렸죠. 예능을 아는 또 팀 W 그만큼 또 이제 경기력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에리스, 카서스, 가렌 이것도 뭔가 상대방이 시사하는 바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순식간에 양 팀이 픽을 다시 한번 완성시키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그냥 네 벤, 그 픽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벤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벤을 한 거고요. 픽을 다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전에 중단되기 전 게임에 픽을 네. 그대로 지금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팀 W는 V 앞글자가 네. 이니셜이 V로 시작되는 네, 그렇죠. 네. 뭔가 승리하겠다는 그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빅토리 하겠다. 그렇죠. 자. 이기겠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다시 한번 리픽을 통해서 픽은 그대로 하고 다시 한번 서버를 방을 제일 설계를 해서 빅토리를 다시 임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빅토리가 이렇게 네. 오래 끌리다 보면 선수들이 약간 넥슨을 나갔어요. 그렇죠. 지치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는 W가 이런 밴을 하는 과정에서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V자를 계속 되면 승리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처럼 뭔가 그래도 다시 한번 팀을 재정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워낙 덕분에 나가고 싶다 보니까 여유가 좀 있네요. 네. 네. 자, 미스팀 같은 경우에는 1패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심리적인 여유가 조금 없지 않나 네. 그런 걱정을 좀 해봅니다. 아무 같은 경우는 5인 1패가 들어갔었잖아요. 네. 상대방이 아무도 갖고 있기 때문에 5인 1패를 들어갔었던 그런 그룹인데 자, 한번 미스팀 이번에 어떤 대응을 보여줄지 네, 미스팀은 자,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경기가 다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팀 W와 미스팀 간의 중국과 태국의 경기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팀 W2가 블루로 경기를 펼치겠고요. 네. 자, 미스 팀이 퍼플 진영에서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네, 스레시가 네. 아래쪽에 바텀 쪽 쪽에 와드를 박으면서 역갱을 역 인베를 막고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위로 합류할 생각인 것 같고요. 자, 그렇죠. 레드 쪽에다 와드를 박아주고 위로 올라갔습니다. 네, 지금 미스 팀 입장에서는 1렙 싸움을 좀 피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고요. 네. 지금 정화를 또 이즈리얼까지 지금 정화를 든 상황이거든요. 네. 아, 정화가 아니라 저 점화. 점화죠. 네, 점화를 지금 드는 네. 상황이라서 원래 이제 방어막을 들잖아요. 원딜 같은 경우는 네. 최근에 아니면 정화를 든다든가. 네. 네. 근데 점화를 들어서 뭐 확실하게 좀 뭐 강력한 라인전을 보여주겠다. 킬을 그렇죠. 만들어내겠다. 이런 의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점화를 들면서 네, 자. 점화. 영어 버전이니까 좀 이그나이트 막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네. 네, 예전에 북미했었던 생각이 많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우선은 자, 이번에는 아까 네. 같이 그렇게 잭스가 혼자 있다가 킬이 나올 뻔하니까 지금은 아예 다 뭉쳐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오히려 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자, 와드를 거기다 먼저 설치를 하고 자. 와드 그렇죠. 와드를 받고 다음을 뺏기려고 돌렸는데 너무 많은 거죠. 그렇죠. 네.
좋아. 야 이거 때렸다가 내가 다 죽겠구나 싶으니까 지금 네 뒤로 무리하지 말자. 어 그렇지만 미스 팀도 뭐 전 상대편이 온다 그러면 네. 뭐 박치기 할 그런 입장이 좀 준비가 돼 있어요. 땡겨갔다가 네. 한번 해보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자 아무무가 있는 가운데도 지금 뭐 상대편의 기세에 밀리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 자 다시 한번 경기가 중단이 네.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 이거 예 자, 아직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약간 좀 네. 어질어질한 그런 상태입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또 네트워크 사정상 오, 아, 예. 뭐 렉에 걸리는지 네. 좀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경기를 진행 원활한 진행을 못해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수들이 아마 가장 지치고 힘들 거예요. 물론 보는 시청자분들도 좀 속이 타시겠지만 네. 선수들도 좋은 경기를 보여주고 싶고 그동안 정말 많은 노력과 연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1년 만에 만나서 다시 한번 또 경기를 펼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노력 끝에 자신의 보여주고 싶었던 그런 경기들이 있었을 텐데 네. 원활히 진행이 안 돼서 많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아쉽고요. 그렇죠. 지금 조금 아쉬운 지금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팀 W2 대 미스 팀 간에 네. 자 오늘 준비된 뭐 많은 경기들이 있었는데 두 번째로 펼쳐진 그런 경기예요. 순서상으로는 좀 나중에 있었던 경기가 이렇게 땡겨지면서 네. 뭐 순서는 별로 네.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여러분들에게 그렇죠. 원활한 경기를 진행해 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네. 뭐 어떤 경기라도 좀 조속히 경기가 시작이 됐으면 재개됐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쪽은 지금 이제 대진 상황대로 갈 수가 없는 자 경기가 다시 스킹 됩니다. 재개가 됐어요. 자 일단은 상대방의 의도를 어느 정도 알았기 때문에 네. 다섯 명이 다 올라가서 인베이드를 막아줬고요. 그리고 라인을 바꾸죠. 네 이제 잭스가 탑으로 가고요. 미드에는 자르반 4세 그리고 정글에는 아무무 네. 바텀에는 소나와 루시안이 위즈리얼 펼치겠습니다. 네, 위즈리얼 네. 점화를 들었기 때문에 이거 잭스가 깍딱해서 막 끌려간다든가 이런 킬이 바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 네. 잭스는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라인 스톱을 네. 통해서 이즈리얼과 쓰레쉬가 탑 지역에 이거 잭스가 만약에 엘지 네. 이거 렉인가? 자 지금 약간 또 네트워크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잭스가 엘지가 깎이면요 네. CS를 전혀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 그렇죠. 발생되게 됩니다. 자 지금 아 이게 저희가 네. 보는 화면도 선수들이 같이 느끼는 건지 정확히인지 모르는 상황이긴 하지만 네. 약간 화면상으로 내게 좀 약간 있어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약간 선수들에게만 네. 영향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화면에서는 약간은 좀 부자연스러운 움직임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체가 되네요. 네, 그리고 시바나가 레이스를 먹고 2레벨 찍고 나서 바텀을 내려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네트워크 사정상 경기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방금 네. 전에 봤던 그 화면이 만약에 맞다면은 네. 선수들이 경기를 할 수가 좀 없는 상황이 좀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도 되게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라인 상황을 본다면은 팀 W가 상대편의 그런 뭐 발빠른 대처에도 아니 발빠르게 대처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즈리얼과 쓰레쉬가 라인 스왑을 통해서 탑 지역을 가면서 네. 잭스의 성장을 막겠다는 이런 라인 스왑이 보였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바나가 최대한 CS 먹으면서 버티면서 탑 라인이 네. 무너지게 되면 바로 또 라인 스왑을 다시 한번 또 하면서 좀 주도권을 잡고 나가겠다는 생각이었었는데 글쎄요. 지금 네. 경기가 중단이 되면서 자, 팀 W 선수들 모습인데 네. 정말 인기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네. 연예인 수준이더라고요. 그렇죠. 약간 허탈하게 웃고 있는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요.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네. 그 게이머들이 뭐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연예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현장에서 직접 그걸 제가 딱 체험을 하다 보니까 와, 진짜 장난 아니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런 환경에서 또 선수들이 경기할 맛도 더 날 것 같고 무엇보다 네. 여기 중국에 와서 중국 선수들만 인기가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우리나라의 그 원희삭 선수 그렇죠 원희삭 선수라든지 김민철 선수라든지 뭐 김정은 선수라든지 네. 뭐 이런 선수들이 지나갈 때 그냥 한국 선수도 유니폼 정해져 있잖아요 그 흰색에 그렇죠. 너무 멋있더라고요 너무 멋있잖아요 네. 그 유니폼이 딱 지나갔을 때 많은 분들이 일단 한국 선수니까 따라가는 네, 네 그 사진 같이 찍고 그렇죠 너무 좀 자랑스러웠습니다 정말 아까 그 원희삭 선수와 같이 있는데 네. 이게 다가오더라고요. 한 외국인이 다가와서 사진 한 번만 찍자. 네. 정말 보기 좋은 그런 그림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웨이샤오 선수. 네. 자, 경기가 준비되는 대로 바로 경기를 중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우메이 선수, 웨이샤오 선수, 미사야 선수. 자. 자, 이거 네. 지금 된 건가요? 약간 아직까지 자, 경기 진행되네요. 자 경기 진행이 됐고요. 정말 렉이 안 네. 걸렸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렇습니다. 아, 네. 선수들이 뭐 저희는 뭐 이렇게 잠깐 쉬었다 가거나 이래도 저희는 상관없어요. 네. 뭔가 선수들이 이런 부분들이 약간 멘탈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네. 자 앞으로는 이런 네트워크 사정이 좀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시바나가 위에서 레이스를 먹고 지금 내려왔고 유령을 먹고 지금 내려왔고요. 자 이러면서 자르반이랑
자, 아주 보기 자, 어우, 잠깐만. 정말 이거 좀 이제 네, 미스 팀은 아 이거 안 돼요. 미스 팀은 네. 타워를 좀 무서워하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패기를 보여주는 건 네. 좋은데 지금 레벨이 낮잖아요. 타워에 네. 한 방 한 방이 정말 아프거든요. 딜교가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네. 또 정지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자분들께 원활한 중계를 해드리지 못한 점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연 좋은 팩인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르반동 평타 네. 밀리타게 하시고 그리고 카사딘 역시나 밀리타겟이지만 카사딘이 미드에서 같이 미드 챔프가 오게 되면 원거리 챔프들이 많이 나오게 돼서 네. CS 수급하기가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렇죠. 같이 이런 식으로 밀리로 붙어버리면 카사딘도 뭐 기창 맞고 에어번만 되지 않는다면 그렇죠. 충분히 CS를 챙길 수 있거든요. 만화갈도 되면서요. 그렇죠. 네, 뭔가 네. 네, 카사딘이 6렙으로 그냥 안정적으로 크기만 하면 카사딘이 그 이후부터 날아다니는 거는 뭐 1도 아닙니다. 그냥 날개 달린 거예요. 그렇죠. 궁극기를 찍은 이후부터는 뭐 갱이면 갱, 뭐 상대편의 갱이 왔을 땐 또 도주기까지 이용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도주기 좋죠. 그리고 갱 호응력 좋죠. 네. 뭐 한타의 캐리력 좋죠. 그렇죠. 네. 자, 자르반 4세로 과연 그 카사딘의 성장을 막을 수 있느냐? 전 약간 좀 부정적인 그런 화면이 좀 연출될 것 같아요. 네, 뭐 지켜봐야 되겠죠. 이 네. 픽을 뭐 선택한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탑도 네. 확실하게 좀 라인 수합이 된 상황이라 제드가 잭스가 네. 완전하게 성장체 완전체가 되긴 좀 약간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뭔가 다른 움직임 미스 팀 쪽에서 상대편 이제 라인 수합을 통해서 이즈리얼과 스레시가 왔을 때 과연 거기서 맞대응을 할 것인지 아니면 네. 또한 또 한번 라인 수합을 통해서 교체를 할 것인지 이걸 빠르게 좀 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제일 좋은 그림은 네. 정글러가 네 정글러가 확실하게 와서 개입을 해서 뭔가 네. 좀 초반에 킬을 만들어내는 것도 상당히 좋은 움직임이긴 하나 네. 정글러가 누구죠? 아무무요. 아무무 이게 6렙을 찍기 전에는 킬 따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렇죠. 풀만 뜯어먹고 있다가 6렙 이후에 네. 초식성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라인만 안정적으로 유지돼서 카사딘이 6렙을 찍으면 미드에서는 자, 네. 킬이 나올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자, 이것도 지금 어우 자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다시 시작되자마자 네. 파워에 너무 많이 맞았어요. 그래도 자 우선 이건 좀 예. 네. 이거는 시작되자마자 웨이샤 선수가 너무 많이 맞았기 때문에 네.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좀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제스가 점화를 들고 있거든요. 네. 지금 여기서 그냥 점프로 들어가 가지고 점화를 걸고 이즈리얼이 죽게 된다면 이거 되게 억울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경기가 중단된 그런 상태입니다. 자. 좀 뭔가 진행 상황이 고르지가 않네요. 양 선수들 모두가 지금 네. 이런 서버 상태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태예요. 서버가 좋아질 때까지 네, 3분 36초를 네. 지금 가리키고 있지만 만약에 3분 37초, 뭐 1초, 2초, 2, 3초 이 한 번의 움직임을 통해서도 네. HP 관리가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HP가 관리가 안 되면 라인 관리가 안 돼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 간과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즈리얼의 HP가 네. 반피 이상이냐 아니면 지금 현재 상황이냐 아니면 그렇죠. 반피냐 소위 말해서 그런 네. 상황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완전히 라인 상황이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렇죠. 이즈리얼이 지금 타워에 맞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서버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뭐 선수의 클릭 미스인지는 네. 뭐 지켜봐야 되겠고요. 제가 봤을 때 웨이샤오 선수의 클래스를 봤을 때는 네. 이렇게 타워에 네. 어떻게 보면 묵묵하게 맞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경기가 멈춰졌다가 재개되고 하는 과정에서 좀 컨트롤 미스가 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전부 100% 컨트롤의 책임이다. 네. 선수의 책임이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포즈가 걸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관계자와 심판이 다시 한번 의견을 나누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자, 선수들은 초조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고요. 그렇습니다. 잭스가 타워를 허구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지금은 네. 잭스를 뭐 잭스에게 킬을 만들어낸다기보다는 잭스를 타워에 붙여놓고 CS만 못 먹게만 해도 라인 수업 한쪽에서는 충분히 성과를 그렇죠. 거두는 건데 이즈리얼이 그렇게 들어갈 필요가 없었단 말이죠. 이거는 네. 약간 뭐 서버상의 문제가 있어서 컨트롤 미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네트워크 사정상 문제가 발생이 돼서 원활한 경기 진행을 다시 한번 중계해드리지 못한 점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경기가 또 준비되는 대로 다시 한번 속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무엇보다 중국팀 네. 선수들의 의지가 대단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롤드컵에서도 중국팀을 저희가 이제 꺾고 네. 우리나라가 꺾고 우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국팀에 대한 견제가 장난 아닐 거예요. 네. 그 쇼트트랙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중국팀과 한국팀의 그 대결, 그 진짜 그 기싸움 네. 그게 정말 대단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나라는 한 팀이 나갔고 중국팀은 홈 어드밴티지를 받아서 두 팀이 나가긴 했지만 네. 양보단 진로. 그렇죠. 우리나라가 승리를 따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내일 네. 펼쳐진 이제 CJ 블레이즈의 경기를 보면서 많은 이제 대한민국 시청자분들이 네. 뿌듯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외국 팀들의 경기를 보니까 네. 약간 수준이 아직 못 미쳤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네. 한편으로 마음이 놓이면서 CJ 블레이즈를 다 같이 응원하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CJ 블레이즈가 내일 경기를 펼치게 되죠. 그렇죠. 아까 기사에도 봤는데 경기 시작되는 줄 알았네요. 네. 네. 경기가 시작되기만을 지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요. 네, 저희 중계석인데 그러니까 네. 일어나신 분들은 크로스파이어 선수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지금 노유 선수가 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또 재경기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실까봐 걱정을 하실까봐. 저희는 이제 그 다른 종목의 크로스파이어라는 네. 그런 종목이 펼쳐지고 있는 그 앞에 지금 중계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경기를 마치고 네, 가는 모습이 뒤에 보이고요. 네, 그 옆에 계신 분들은 그 영어 해설진입니다. 네, 네. 정말 포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유 있게 시청자분들께 좀 잘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있어요. 네. 네. 이 머리가 기신 분이 네. 캐스터 분이세요. 머리가 기신 분이 이제 캐스터 네. 분이시고 그리고 오른쪽에 계신 분이 그 캐스터 왼쪽에 계신 분이 해설 네. 분이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경기가 아직까지는 준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네. 자, 중국과 태국 간의 국가대항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태국은 지금 물러설 수 없는 그런 한판 승부죠. 그렇죠. 지금 1패를 안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2패를 네. 하게 된다면 그냥 이번 WCG는 참가의 의의를 둬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니까 자 많은 분들이 이제 팀 W의 경기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데 약간은 지금 경기 속행이 되지 않자 약간 좀 표정에서 좀 어두운 기색이 좀 느껴집니다. 네, 자요. 짜요요? 네. 네. 어떤 뜻일까요? 응원하는 거죠. 아, 응원하는 거. 네. 네. 저 유대원 해설 또 중국어 공부를 또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뭐 중국어는 다 읽으시고요. 다는 이제 막 시작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걸음마 단계입니다. 자, 아직도 많은 분들이 자리를 뜨지 않고 경기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네. 다시 한번 방을 네. 리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 전달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픽은 동일하게 가고요. 아니 근데 이게 네.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전에 뭐 스타크래프트 2 같은 경우는 그 전으로 상황을 돌릴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상황도 아니라서 지금은 깎인 이즈리얼의 피를 그렇죠. 다시 채워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집에 가지 않는 이상은 네. 뭐 포션을 통해서 채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공정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다시 한번 재경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HP가 관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도 네. 경기를 재경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되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경기가 재경기가 준비되는 대로 바로 중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 WE가 다시 한번 벤에서 뭔가 다른 모습을 좀 보여줄까요? 그렇죠. 픽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픽은 정해져 있으니까 벤을 네. 통해서 전에 벤에서는 V를 네. 그리면서 우리가 이기겠다라는 걸 보여줬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정신승리라고 저희가 하죠. 그렇죠. 네, 벤 픽을 할 때 자, 팀 W 경기 그리고 플래시 다이브 경기가 준비가 되고 있고요. 벤픽을 할 때 좀 색다른 그런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주면서 우리는 아직 멘탈이 건강하다. 그렇죠. 라는 걸 보여줄 수가 있어요. 자, 우선은 대진행진들이 지금 많은 얘기를 네. 하고 있고요. 자, 경기가 시작된 건가요? 아마 서버 상황을 좀 체크를 하고 있는 그런 네. 모습 같아요. 그러네요. 네. 지금 중국 W 쪽에서 잭스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같은 픽이 아니라서 네. 지금 서버에 대한 점검을 조금 더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서버 상태가 좀 원활하게 갸우뚱하는 모습을 봐서는 좀 아직까지는 좀 뭔가 재기량을 펼치기 어렵다라는 의사를 좀 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여기 자, 아무래도 이게 네. 1대1 경기라면은 한 선수의 PC를 점검하거나 교체를 하면 되는데 다섯 명이 다 동시에 그렇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PC가 문제인 건지 정확히 문제점을 찾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그 0.1초의 반응 속도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갈리기 때문에 선수들이 지금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네, 10명의 선수가 모여서 정말 안정적인 네트워크 상태에서 게임을 해야 100%의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조금 더 신중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거 매달 열리는 대회라면은 그렇게 뭐 민감하지 않을 수도 그렇죠. 있는데 정말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축제고 또 그렇죠. 올림픽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이게 미세한 컨트롤 하나하나가 되지 않았을 시에는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당연하고요. 네. 신중하게 다시 한번
자, 경기의 상태를 컴퓨터의 상태를 체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저희 중계진 옆으로 지금 한국 네. 선수로 확인되죠? 그렇습니다. 한국 팀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워3 네, 장재호 크래프트 3 네, 장재호 선수네요. 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워3가 네. 마지막 대회거든요. 올해가 마지막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장재호 선수 어메어서 선수인가요? 와,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나가는데 저는 무슨 진짜 연예인이 온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네. 와, 아니 이 경기 에스코트라고 하죠. 들썩할 네. 정도로 많은 네. 인파가 한 번에 뛰니까 네. 정말 장관이 연출됐습니다. 우리나라 선수한테 네. 정말 자랑스럽고요. 그렇죠. 네. 와, 인기가 정말 대단합니다. 네. 많은 인파 속에 시선을 돌려보면 언제나 그곳에는 대한민국 선수들이 자리 잡고 있다. 대한민국 선수들이니까 네. 눈에 확 띄어요. 그 흰색 유니폼. 그렇죠. 탐나더라고요. 그것보다는 잘생긴 네. 외모. 그렇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는데. 그렇죠. 네, 좀 깔끔한 외모, 잘생긴 네. 외모,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흰색. 남들은 이제 색깔이 이제 비슷한데 우리 대한민국은 색깔이 네. 다 하얗게 뭔가 하얀 느낌이 나거든요. 밝은 느낌. 네. 네. 자, 이런 이제 경기가 빨리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아니 국제 대회 나오니까 네네. 대한민국의 뭐 그런 다시 한번 자부심을 느끼게 되고 그렇습니다.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아, 뭐 질 수도 있는데 네.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드렸네요. 그렇죠. 뭐 질 네. 수도 최선을 다했다면은 그렇죠. 뭐 승패는 중요하지 않지만 우리도 우리 네. 해설도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네. 지지 않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지금 옆에 그 영어 해설하신 분들 말 끊임없이 하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말 끊임없이 가야 됩니다. 그럼요. 네. 끊임없이 질 말을 질 수 없잖아요. 네. 질 수 없죠. 이게 그것도 네. 한번 어찌 보면 또 국가 대항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희도 웃자고 말씀드리는 건데 네. 경기가 이제 시작되지 않아서 웃자고 말씀드리는 건데 네. 네. 저희 중계도 힘을 내서 경기 중계를 하겠습니다. 비록 네. 대한민국 경기는 아니라 할지라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그래도 시청하시는 분들께는 사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아, 그렇죠. 네. 원활한 경기를 중계를 해드려야 되는데. 자, 그렇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면서요. 경기가 준비되는 대로 바로 속행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WE 경기를 지켜보시는 팬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네. 네, WE 경기를 기다리시는 분도 상당히 많을 그렇죠. 거고요. 네, 근데 중간에 경기가 계속 끊겨서 좀 아쉬움이 있지만은 조금만 또 기다리신다면요. 네. 원활한 경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중계석 앞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데 네. 봐서는 다 중국 분들인 것 같아요. 이게 비록 이제 말은 통하지 않아도 이게 뭔가 e스포츠로 하나 되는 그런 뭔가 교감을 느끼면서 저희 중계를 보고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중석에 뭐 누워 계시는 분도 계시고 정말 자유분방하신 것 같아요. 네. 네, 편하게 경기를 지켜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저 마치 그 대학교의 그 큰 잔디밭에 누워서 네. 여유를 즐기는 듯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으로도 네. 이제 보시는 분들 계시고요. 아, 정말 전 다시 한번 새삼 느낀 거지만 네. 이런 그 e스포츠의 축제 같은 거를 정말 몸소 느끼기 위해서 먼 나라에서 오셔가지고 아까 그 일찍 오셔가지고 그 잠을 자고 계신 그 외국인 한 분을 뵀는데 네. 정말 배낭여행 온 것처럼 배낭 그렇죠. 하나 딱 들고 네. 이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호련단신으로 그냥 와가지고 네. 즐기다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럼 추천 한번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어느 네. 나라에서 펼쳐질지는 모르는 거지만 한번 또 그런 열정이 있으시다면 그쪽으로 배낭여행을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인증샷 계속 올려주시고요. 그렇죠. 그런 네. 것들 이제 앞으로 저는 이제 e스포츠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저는 네. 너무 이런 축제들이 좋고 앞으로도 많이 활동할 계획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기대 지금 이제 네,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네. 지금 뱀픽 과정에 있다고 하니까 경기가 진행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경기를 중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픽은 아마 같은 픽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픽은 뭐 변할 수 없는 거고요. 네. 자, 선수들이 이제 다시 한번 계속 뭐 의사소통을 통해서 뭐 개인의 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섯 명의 선수 모두 확인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경기가 이제 곧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자. 처음에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전략이 조금은 노출이 됐잖아요. 네네. 처음에 무조건 5인 인벤을 갈 것이다 하나랑 그리고 라인 스왑을 할 것이다. 이거 두 개. 이런 그 전략을 먼저 건 쪽이 W이기 때문에 네. 플래시 다이브 선수들은 좀 염두를 해둬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니면 네. 그냥 뭐 정상 라인을 가던가 W가 네. 네, 그런 식의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미스 팀은 우선 궁극기를 찍을 때까지는 약간 얌전히 어찌 보면 얌전히 좀 성장을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고 팀 W는 그 성장을 막으면서 한타 교전이 정말 상대편의 그 궁극기 시너지가 발휘되지 못하게끔 좀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싸움을 걸려고 노력을 할 텐데 싸움을 상대방이 자 일단 시작됐어요. 자, 우선은 팀 W와 미스 간의 제재 경기죠. 세 번째 경기가 다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타에
인베의 그런 강력함을 네. 보여주기 위해서 두 번이나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자 이번에는 자 이즈레엘이 바텀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라인 스왑도 지금은 시마나가 탑으로 가기 때문에 네. 자 지금 작전을 수정을 했네요. 그렇죠. 지금 팀 W 같은 경우에 한 곳에 뭉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약간 좀 흩어져서 상대 팀의 동선을 좀 파악하고 싶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움직임으로 보여지고요. 네. 자 우선 소나가 와딩을 탑 지역에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제 바텀 쪽으로 가면서 자 같은 경기를 같은 움직임을 두 번 세 번 보여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한 번 같은 움직임을 아까 탑 쪽에서 보여주니까 상대방이 대처를 했잖아요. 네. 다섯 명이 다 뭉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역시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팀 W입니다. 네 바텀 지역에 서서히 집결을 하고 있습니다. 시바나만 탑 쪽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고요. 네 한번 쓰려고 움직입니다. 한번 찔러 주는 거예요. 네 자. 미스팀은 아무무의 정글링을 돕기 위해서 약간 네.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무무에게 좀 겁을 주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아무무는 초반에 블루를 먹을 때 상대방의 움직임 딱 한 챔프만 보더라도 그냥 질끔 놀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한번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와드를 박으러 오는 그런 서포터라도 잡아주겠다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자, 지금은 무리하지 않는 미스팀이고요. 게다가 또 그 미스팀의 아무무 선수가 또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팀 W의 정글러가 리신이에요. 네. 정말 리신이 아무무를 좀 카운터 갱킹을 하기에는 정말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도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라인 스왑을 아까 네. 했잖아요. W가 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대항하고자 네. 자 이거 다시 이거 올라갈 것 같고 포기하지 않는데요. 그렇죠. 아무무예요. 상대편 정글러가 아무무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무조건 빼야 되는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자 지금 화들짝 놀라서 아무무는 지금 혼비백산했어요. 네, 이러면 아무무가 정말 초반에 망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뭔가 상대편이 나의 블루를 가져가는 네. 모습을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아무무의 슬픈 마음이 좀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런 네. 또 마음을 왜 또 마음을 편하게 놨냐면 아까 라인 수업을 했잖아요. 네. 바텀 두 명이 바텀 두 챔프가 상단으로 올라갔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즈리얼과 쓰레시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아무무가 아무 생각 없이 블루를 먹었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냥 정상 라인으로 다시 한번 수업을 그냥 하면서 네. 바텀 싸움에서는 정말 숫자 차이가 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죠. 그렇죠. 잭스가 탑 쪽에 이즈리얼과 쓰레시가 올 것으로 팀원과 얘기를 나누고 바텀으로 왔는데 거기 또 이즈리얼과 쓰레시가 기다리고 있고요. 네, 이거 괜히 또 심리전이 되면서 네. 오히려 초반에 아무무가 상당히 좀 말렸는데요. 그렇죠. 아무무는 우선 블루를 뺏기고요. 자, 이제는 뭐 레드 지역에 이걸 또 카사딘한테 네. 블루를 주는 그림이 자 카사딘한테 아 주는 그림은 안 나오죠. 시바나한테 그렇죠. 시바나가 네, 블루를 네. 네, 시바나한테 블루를 주고 나서 탑에서 그냥 안정적으로 CS를 확보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움직임을 리신이 잘 보여줬고요. 네, 미드에는 지금 자르반 사세가 카사딘과 경합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블루를 여기 줬습니다. 자, 블루를 리신이 빼앗았고요. 네, 2대1 구도지만 시바나가 블루를 두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네. 더 스킬 쿨타임이 좀 짧아졌기 때문에 좀 버티기 용이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네. 버프 컨트롤 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렇죠. 리신이 상대편의 블루 타이밍을 또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이건 뭐 와드가 상대 정글 쪽에 깊숙이 박혀있기 때문에 아무무의 움직임이 네. 리신이 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자 리신은 뭐 신났습니다. 뭐 아무무가 카운터 갱킹을 올 것도 아니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 모든 것들을 하면서 뭐 레드와 블루를 다 둘렀어요. 네. 자 그러면서 잭슨은 힘듭니다. 이즈리얼과 쓰레시를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 뭐 힘들 수밖에 없죠. 네. 이거 괜히 또 끌려가게 되면 저만을 들은 이즈리얼이기 때문에 힐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루시안과 소나가 시바나를 또 괴롭히고 있고요. 네. 자 이러면서 잭스가 네. 어떻게든 그래도 버텨줘야 아무무가 한 6렙 정도 되고 뭐 한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는 좀 버텨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거 또 들어가죠. 이건 뭐 그렇죠. 마치 내정글처럼 네. 자 맞았어! 자 타워 쪽으로 그냥 쭉 빼야죠. 미련 없이 타워 쪽으로 바로 빼야 되는데 움직임 자. 야, 좀 뒤로 빼는 건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뭐 그렇죠. 초반에 HP 상황이 네, 그렇게 딜이 높지 않았기 네. 때문에 좀 살아 돌아가는 그런 움직임이었고요. 자 아무무는 뭐 집에 갔다 온 지 불과 몇 초도 되지 않아서 따라가요. 집에 또 울면서 갑니다. 네. 자 리치는 정말 호되게 혼내주려고 계속 딜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어느 정도 6렙 이후에 한타를 좀 노려봤던 것 같은데 예, 지금은 아무무가 정말 많이 성장을 못했습니다. 이것도 잘 뭐 피했고요. 이래서 아무무 안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무무가 네. 궁극기는 괜찮지만 상대편 정글러가 갱킹으로 왔을 때 카운터 정글러 왔을 때는 3렙이에요. 아직 3렙. 3렙에서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들어올 것 네. 같으니까 빠졌는데 붕대도 안 걸렸고요. 자 전멸 쓰면서 다행히 자 잭스의 움직임도 괜찮았어요. 네 뭐 이런 움직임 자체가 네. 물론 수비는 해냈지만 아무무한테는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그렇죠. 지속해서 뭐 경험치 손을 보고 있는
아무무예요. 네, 그리고 뭐 잭스보다 상대적으로 시바나가 탑에서 CS를 더 챙기고 있고요. 10개가량 네. 더 챙긴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블루를 통해서 스킬을 이용해서 잘 네. 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타워를 거의 HP를 많이 빼놨기 때문에 타워라도 빨리 깨고 다시 한번 수업을 해야 네. 되겠어요. 자, 이거 오히려 잭스! 스레시가 한번 따가 안 된다. 포스블루가. 야, 스레시의 정말 김이나 움직임이 좀 빛을 발했어요. 네, FGG F 선수 진짜 네. 환상적인 서포터 능력을 보여주는 안정적으로 정말 유명한 선수거든요. 네, 안정적인 네.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확실하게 킬을 내줄 때는 이즈리얼을 빼고 나서 네. 자신이 퍼스트 킬을 먹는 그런 능력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만약에 정글러가 아무무가 아니라 자르반 4세였다면 네. 방금 그림은 정말 다른 그림을 연출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무무는 그냥 뒤에서 울고만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들어왔다가는 네. 오히려 같이 킬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즈리얼이 거의 죽을 뻔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달려들었는데 스레시가 네. 다시 한번 정교하게 딜을 넣었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팀 WE가 퍼스트 블러드를 가져갔습니다. 자, 출발이 나쁘지 않아요. 네, 빨리 탑타워를 네. 철거를 해야 됩니다. 이번 웨이브 때 자, 리신 조심해야죠. 지금 타워가 HP가 많이 없기 때문에 좀 지켜보려는 의향이었지만 네. 아, 타워 철거됩니다. 그래도 역시나 뭐 네. 라인 푸시 능력에서는 뭐 좋으니까 네. 루시안과 소나가 첫 타워를 철거를 빨리 해낸 그런 모습이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 자르반 4세가 왜 미드 라이너로 왔는지는 아직까지는 좀 의문으로 남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스레시가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자, 이렇게 카사딘의 성장을 막지 못한다면 자 리신! 기다렸는데 점화! 할 게 없어요. 네. 아무가 이건 붕대를 맞춰도 할 게 없습니다. 그렇죠. 솔직한 얘기로. 예. 자, 바텀. 그리고 자르반도 네. 미드도 훨씬 더 좋은 챔프들이 많은데. 자, 사형 선고 들어가고 정확히 들어갔어요. 자, 잡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데미지를 주는 그런 모습 좋습니다. 네, 이거 오히려 아무가 정말 고통받는 상황이거든요. 아무 4렙이에요. 아무 이건 이미 네. 자, 거의 뭐 카사드는 이미 6렙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무작정 다이브가 가능합니다. 자, 퍼스트 블러드가 나왔을 때 바텀에서 바텀 지역에서 뒤에 울고 있었던 아무무의 모습이 미드에서 한 번 더 연출이 됐습니다. 진짜 네. 이걸 이 경기를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아무무 하면 이렇게 됩니다의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자, 이것도 뺐고 아, 기민한 대처를 보여주긴 했지만 그래도 이미 뺐고 도망갔습니다. 그렇습니다. 3버프 컨트롤 통해서 뭐 블루 상대편 블루까지 이용하는 그런 팀 W의 정글러 리신이에요.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라인 스왑을 해주지만 자, 네, 전멸. 그렇죠. 자, 점화가 걸렸어요. 이거는 예. 네. 자르반 선수가 잘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건 굳이 여기서 텔타할 필요는 없었었는데. 그렇죠. 뭐 아직까지는 여유 있는 경기를 W가 보여줍니다. 그렇죠. 팀 W가 좀 빡빡한 경기보다는 약간 여유 있는 그런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방심은 곧 상대편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네. 끝까지 집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자르반 4세가 그렇죠, 마치 정글러처럼 그렇죠. 들어와서 상대편 정글을 우선 카사딘을 뭐 잡았기 때문에 네. 야, 이거 좋네요. 네. 근데 이거 와드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임을 좀 미리 파악할 수 있지 않았을까 좀 싶은데 자, 리신의 움직임이 나오기 전에 이미 네, 자르반의 움직임 좋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무와 함께 다시 한번 자 기다리는 모습인데 이거 2대2 싸움에서 네. 아무무가 6위 된 것도 아니고 뭐 카사딘도 뒤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건 들어가지 않는 게 무리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탑타워를 밀어내고 루시안과 소나가 바텀 지역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루시안이 네. 좀 잘 컸다라는 게 네, 그 좀 위안을 삼을 수 있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즈리얼이 못 컸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루시안이 지금 원활한 타이밍에 타워를 철거해냈고 CS를 네. 수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양 팀 AD 챔프 간의 뭐 CS는 비슷하고요. 자, 시바나가 타워를 철거당한 상태에서 자, 탑 지역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미드. 자, 리신. 자, 잘 살아나갔고요. 반응 속도는 상당히 좋네요. 자르반 선수가. 그렇습니다. 네. 기창을 통해서 리신의 갱킹을 피해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초반에 아무무가 정말 안 좋았었던 상황이었었는데 네. 예, 그래도 조금씩 그래도 몸을 추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 한타를 한번 볼 필요성이 있는 경기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아무무가 6렙을 찍었기 때문에 네, 자, 그 이제부터요. 궁극기를 활용한 네. 미스팀의 뭔가 메타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무한다이브! 네. 자, 무한돌진과 다이브로 킬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 아무무가 우선 상대편에게 보여주면서 미드에 아무무가 있다는 정보를 줬어요. 아니면 미드를 네. 지금 빨리 철거를 해내고 바텀 쪽으로 한번 갱을 같이 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자, 깰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카사딘이 집을 간 타이밍을 이용해서 미드 타워를 철거하고 있습니다. 네, 정조준 일격은 들어갔지만 미드를 비운
자, 자, 자 안방. 자, 아무무가 들어와서 궁극기. 자, 그런데 궁극기를 통해서 딜을 놔야 되는 네. 거예요. 딜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궁극기만 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자, 궁극기 이후에 계속 그냥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자, 리신. 자, 이번 잭스가 점프만 하면 잡을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잭스. 자, 근데 네. 자, 카사딘이 카사딘한테 그, 잡히는 아무무가. 이것도 콜만 네. 들어오면 카사딘이 잭스까지 잡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콜만 들어오면. 네. 자, 아무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궁만 쓰고 이후에 자! 아하! 네. 역시 카사딘 네. 네, 쿨 돌아오면서 오히려 WE가 이득을 챙기는 그런 그림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뭔가 패기 있게 아무무가 이니시를 걸어봤지만 네. 그 이니시 이후에 뭐 들어가는 딜량에서 좀 전투 지속력이 좀 밀리면서 오히려 손해를 보고만 그런 상황이 연출됐어요. 잭스가 네. 잘 내려오긴 했지만은 뭐 카사딘의 움직임이 좋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러면서 미드타워를 철거하고 있는 팀 W입니다. 바텀타워까지 철거를 딱 하니까 미드타워만 철거를 하고 네. 손실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빠졌으면 조금 따라가는 그런 그림이었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이것도 미드타워도 거의 깨지기 일보 직전이고요. 그렇습니다. 자르반 사세가 우선은 미드타워를 지키는 데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바텀타워도 거의 깼었었는데 결국 라인을 또 지켜내는 W입니다. 그렇습니다. 글로벌 골드는 뭐 크게 많은 차이는 나고 있지 않는 상태라서 자 문제는 이제 네. 카사딘이 아이템을 뽑고 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자 코어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카사딘이 잘 컸기 때문에 네. 자 여기서 일단 카사딘이 합류됐을 때 한타가 네. 좀 큰 힘을 발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그 전에 용을 네. 먹는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선택이었어요. 그렇죠. 지금 카사딘이 없다는 거 집에 갔다는 거 알기 때문에 자 한타 교전을 엽니다. 자 시바나 한타를 나와서 네. 자 시바나가 쭉 근데 카사딘이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카사딘 들어가죠. 들어가죠. 이제 들어가죠. 자 뭔가 궁극기를 통해서 CC기는 좋았으나 그 이후에 전투 지속력에서 좀 밀리. 자 카사딘이 자, 너무 깊숙이 들어간 감이 없잖아 있는데요. 자 지금 이거는 진짜 이 정도 네. 피가 나왔으면 이 정도 피가 남았으면 카사딘이 콜 들어올 때마다 한 번씩 다 킬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림인데 너무 깊숙한 다이브를 좀 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MITH 그냥 뒤에서 네. 네.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가지 말고 그냥 뒤에서 구체 날리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좀 딜을 뽑아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남거든요. 자 강력한 CC기의 연계로 자 이득을 조금씩 챙겨갑니다. 네 용도 가져갔고요. 네. 그 이외에 카사딘이 합류되는 타이밍에서도 미스 플래시 다이브가 좀 이득을 거뒀습니다. 그렇습니다. 따라가고 네. 있어요. 그리고 글로벌 거두도 역전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파괴가 된다면 정말 비등비등한 경기를 지금 WE 상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WE 선수들은 약간 방심하고 게임하다가 방금 전 한타에서 화들짝 좀 놀랐을 것 같아요. 상대편의 강력한 CC기의 힘으로 한타를 우리가 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우선은 준비한 메타가 확실해진 미스팀이고요. 자 계속해서 타워 한쪽을 네. 바텀 타워 쪽을 빨리 철거를 하면서 또 미드 쪽에서 4명이 뭉치는 네. 그런 스플릿 푸시를 운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미스 플래시 다이브. 네 우선 한타 교전에서 우선 희망을 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자, 미드는 거의 HP가 빠진 상황이라서 네. 예, 이거는 보조를 해줘야 돼요. 아무무 혼자 있다가는 타워 금방 깨지면서 그냥 오히려 킬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무가 초반에는 약간 고전을 면치 못했지만 네. 6렙 이후에 궁극기를 잘 활용하면서 좋은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소나가 지원을 또 올라오는 그런 모습. 네. 만만치 않습니다, 태국팀. 그렇습니다. 아무무의 궁극기 활용 이후에 크레센도까지 그다음에 또 대격분까지 이어지는 정말 CC기의 향연이 정말 아름답게 느껴질 정도로 아까 한타가 괜찮았습니다. CC기만 다 잘 네. 정하게 된다면 그 연계가 스킬 연계 강력함이 정말 장난 아니거든요. 네. 자, 이것도 지금 소나가 빠져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더욱더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소나가 빨리 또 복귀를 했고 네. 팀 W 같은 경우에는 주요 딜러들이 그런 CC기에 당하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았고요. 네. 너무 깊숙이 이거 유인하는 거예요. 자 1대1 싸움은 지금 슈바나가 안 돼 유인하는 네. 거거든요. 뒤에 리신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나게 지금 1대1 상황이 안돼 지금 이건 그냥 뭐 그렇지만 또 맞추면서 음파를 맞추면서 사실 네. 정말 대단한 게 저는 클리어러브 선수가 그냥 리신한테 먼저 잭스한테 먼저 달려들어도 좋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근데 네. 우리 편을 한번 또 뭐 이런 식으로 또 실드를 같이 걸어주면서 실드까지 챙겨놓고 되게 완벽하게 스킬 연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그렇죠. 아 정말 꼼꼼하다. 그 이후에 생각했습니다. 음파를 맞출 자신이 좀 있었다. 정말 그 정도로 보일 정도로 그렇습니다. 정말 대단한 플레이 나왔습니다. 자, 뭐 컨트롤 정말 기가 막힌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네. 자 이러면서 타워 탑 타워 철거를 하는 또 팀 W입니다. 자 여기는 기다리고 있어요. 자 안 들어갔고요. 네. 자 크레센더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덱스 와드가 있기 때문에 다 보고 있어요. 자, 한번 자 리신과 덱스가 없는 상태에서 대격전 들어왔고요. 네. 아무무가 공을 쐈는데 뒤에서 두리안이 프리드를 넣고 있어요. 자 스레쉬가 먼저 끊기긴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즈리얼도 있는 상황이고요. 자 카사딘이 이거는 카사딘이 다 따라가면서 킬 다 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아 근데 HP가 좀 많이 빠지긴 빠졌습니다. 와 두리안 살아있어요. 네. 자 이즈리얼 야 방금 전투는 뭔가 그 아무무가 맷집 역할을 하면서 좋은 그림으로 연출되나 싶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즈리얼의 HP가 너무 많이 남았고 프리디를 허용하면서 전투 결과가 좀 안 좋게 결론적으로 났네요. 카사딘이 네. 죽긴 했지만 딜을 다 넣고 죽었기 때문에 아하. 자 이런 움직임 네, 카사딘이 오히려 그냥 목숨 아끼지 않고 다이브를 해주면서 안으로 파고들면서 이즈리얼이 프리디를 넣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잘 만들어주네요. 나는 죽을지언정 상대방 루시안과 그리고 진영을 붕괴시키겠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고요. 네, 그런 것들이 약간 성공적이었습니다. 네, 그 글로벌 골드 격차가 네, 다시금 자, 미드타워도 철거되고요. 자, 좋았던 분위기를 다시 한번 팀 W2로 내주고 마는 미스팀이에요. 자, 이제 또 바텀타워도 철거하겠죠. 자, 이즈리얼이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웨이샤오 선수가 네. 뭐 킬도 잘 먹었고요. 뭐 아이템도 잘 나왔고 뭐 움직임도 상당히 좋습니다. 컨디션도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네. 카사딘이 그냥 킬을 먹겠다는 이런 생각보다도 그냥 무작정 달려 들어가서 네. 네. 상대방한테 딜 넣어주고 스킬 넣어주고 내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즈리얼을 믿는다, 팀원을 네. 믿는다 이런 느낌으로 간다고 해도 뭐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그렇죠. 전 교전처럼요. 자, 팀 W가 지금 메타로 삼고 온 것은 카사딘의 폭딜보다는 이즈리얼의 전투 지속력이다. 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아이템 남으면 이따 그냥 무작정 들어가서 네. 킬 다 넣고 네. 그 다음에 조냐 딱 써버리고 네. 거기서 이제 뒤에서 이즈리얼 킬을 다 만들어내는 그런 그림으로 W는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 또 끌려오게 되면 자, 난리 나는 거예요. 자 미스팀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두려울 게 없을 정도 없는 이거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웨이샤 네. 선수가 자 카사딘 끊겼습니다. 자 그대로 딜을 넣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루시안도 합류를 한 그런 상태고 자 잭스가 달려들긴 했지만 그래도 뻥 차내주면서 자 잭스 살고요. 자 이즈리얼이 루시안이 살아있어요. 자 루시안이 조금 더 딜을 내야 되는데 네. 멘탈을 타고 기가 막히게 빠졌습니다. 자 뒤늦게 이제 시바나가 합류를 해보는데 자 아슬아슬하게 딜을 넣고 있어요. 이즈리얼 필요 없어서 조심하면서 지금 전쟁하고 있습니다. 자 루시안 네. 네. 너무 지금 웨이샤 선수를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조나까지 계속 추격을 하고 있는 시바나 네. 자 저만 들어가고요. 자 잡히겠죠. 시바나가 아주 뒤늦게 합류를 하면서 아니 뭐 네. 선수들이 목숨을 걸고 웨이샤 선수를 잘 지켜주고 이거 원래 정석이긴 한데 네. 경기를 뭐 하다 보면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죠. 잭스가 달라붙는 거 완전히 지금 지켜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뒤에서 딜을 넣을 수 있게 시바나가 뭐 몸을 아프지 않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확실한 그런 팀의 색깔이 보여지는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네, 이즈리얼이 5킬 4어시를 획득하면서 지금 무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용까지 가져가면서 글로벌 골드는 수시가 3000가량 벌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네. 자 조금은 이렇게 저돌적인 모습이 미스팀이 약간 이런 점들을 보완하면 더 좋은 모습이 연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쉬운 거예요 딜량이. 네. 조금 더 뭐 딜을 더 넣어서 네. 뭐 웨이샤 선수를 잡는 게 제일 최고겠죠. 그렇죠. 네, 상대방 이즈리얼 잡는 게 최고인데 이즈리얼이 잡히지가 않으면서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HP는 적지만 딜량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끝까지 전투를 지속하다 보니까 네. 네, 미스 플래시 다이브 선수들의 계산에서도 루시안이 HP가 많았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었었는데 전투를 네. 지속한 것이었었는데 이즈리얼이 살아남으면서 마지막까지 폭딜을 넣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팀 W가 14-7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네. 잭스 이 선수는 그냥 보이면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저돌적으로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어. 잭스는 거마를 네, 언제 걸어요? 그냥 이렇게 자, 그런 맛이 네. 있기 때문에 들어간 건데 아 오히려 시바나의 전투 지속력이 밀리고 마는 네. 이거는 잭스가 만약에 시바나를 잡았어도 네. 집에는 돌아가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너무 탑에서 전투를 오래 했었기 때문에 카사딘의 그 속도도 상당히 빨라요. 네, 이건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조금 약간 무모하게 이 싸움을 유지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점점 어려워지는 네. 거예요. 이렇게 개인 플레이를 펼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어려운 플레이, 아니 어려운 상황에서 뭔가 잭스 선수가 네. 이걸 솔킬을 해내면서 이 분위기를 좀 바꿔보자라는 네. 그런 욕심이 좀 있었는데 무리였었죠.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시바나 선수에게 솔킬을 당하면서 네, 상황만 더 어려워졌어요. 네, 더 어려워진 그런 상태입니다. 자 우선 초반부터 계속 신나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리신이에요. 자 계속해서 격차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미드에서 자 카사딘과 리신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상대방 정글 쪽에서. 네 지금 이건 잭스라도 제 아무리 잭스라도 먼저 음파를 맞게 되면 카사딘과 함께 킬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 완전 도사리고 있죠. 네 미스 선수들이 자, 이건 들어오기만 해봐라. 이거 음파가 날리나 자고 예! 자 잭스 자 다행히 이제 스턴이 잘 들어가도 이거는 킬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와 정말 길게 상 깔끔하고요. 자 워낙 들어갔다가 치고 빠지는 게 기가 막힌 챔프 아니겠습니까? 카사딘, 리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 하나만 걸리면 잭스가 그대로 노출이 되면 무조건 킬이 나옵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격차를 벌려 갑니다. 도움이 오기도 전에 우리 편의 지원이 오기도 전에 킬을 내고 빠질 수 있는 카사딘과 리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가만히 넋놓고 있다가는 무조건 킬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네, 미스 선수들은 약간 미드에 4명의 선수가 모여있으면서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가 잭스 선수가 킬을 당한 다음에 소일구 외양간 고치는 그런 느낌으로 자꾸 한 템포씩 늦고 있습니다. 네, 상황 자체가 이제 더 이상 벌어지면 안 되는 그런 그림까지 가고 있고요. 계속 원하는 진영 쪽에서 팀 W는 상대방과 전투를 펼칠 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궁을 써도 좋지가 않고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타워로 와서 겨우 살아가는데 궁을 지금 쓰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자 이것도 먼저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죠. 들어가면 루시안 이렇게 들어가 따로따로 이렇게 아무모 궁 쓰고 그리고 또 자르반 들어가고 잭스 들어가고 이렇게 따로따로 들어가려고 했던 게 이 메타의 중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같이 달려들어서 정신없는 그런 자 계속해서 추격을 합니다. 뒤에 타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감 있게 들어가잖아요. 네, 지금 잭스 들어갔다는 죽습니다. 지금 그 자 이게 뭐 아무무가 궁이 들어가고 막 남스크레센덤인 뭐 다른 돌진기가 그렇죠. 연기가 되는 그런 그림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방금 같은 전투가 정말 최악의 전투거든요. 먼저 한 명씩 들어갔다가 사인이 안 맞고 또 다시 빠져서 겨우 살아나가고 또 다른 챔퍼가 먼저 들어가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다이빙 같은 이런 느낌. 네 미스 이렇게는 안 돼요. 다 같이 모였을 때 힘을 발휘하는 조합을 꺼내 들었는데 네. 약간 태그 매치 같았어요. 네 그럼 맞죠. 네, 기가 막힌 비유였습니다. 마치 태그가 되면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렇죠. 팀 W는 그 한 명의 선수를 다섯 명의 선수가 기다리고 미스 선수들은 한 명씩 교체를 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됐어요. 이런 모습은 미스 선수들이 준비해온 메타와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움직임이었죠. 네, 글로벌 골드가 정말 많이 벌어진 것은 아니지만 네, 한 6,000가량 벌어진 상태고요. 방금 전 교전의 실수로 잭스가 탑에서 무리해서 두 번이나 나온 상황이 좀 많이 아쉽게 됐고요. 지금 좀 차이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제 쓰레쉬가 잭스를 따라갈 정도로 이거 뭐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 편들이 다 따라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거 만약에 쓰레쉬에게 달려들었으면 무조건 죽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뭐 이런 지금 딜량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네아 어떤 상황도 지금 미스 플래시 다이브에겐 좋은 소식이 아니네요. 네 미스 플래시 다이브 같은 경우에 혼자 이렇게 다니게 되면 뭐 그냥 포위망이 좁혀집니다. 그러면서 팀 W가 조직적인 플레이를 구사하면서 끊어냅니다. 지금은 이제 굳히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 지금 킬은 19대 7까지 벌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네, 자 오히려 기회만 딱 노출만 된다면 먼저 다이브도 하면서 빠질 수 있는 그리고 기동력을 갖추고 있는 W입니다. 자 역시나 그 우승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팀 W의 강력함을 또 확인할 수 있었고요. 지금 하나의 방법은 W가 약간 좀 무리해주면서 달려드는 거 타워 쪽으로 타워 쪽으로 달려든 다음에 아무누가 궁을 시전해서 상대만 적어도 3명을 가다놓고 이렇게 아니라 이런 게 아니라 이건 정말 쓸데없을 겁니다. 그렇죠. 인트리어 오히려 막판에 경기를 아주 제대로 스로잉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아무누가 혼자 들어가서 인트리어에게 궁을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상황 때 만약에 5대5 교전이 펼쳐지고 상대편이 다 모여있는 상태에서 암흑궁이 들어갔다 이러면 조금은 다른 그림을 좀 기대해 볼 수도 있는데 이거 지금 맵을 완전히 지금 와드를 보시면 상대방 바텀 지역을 다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만큼 지금 시야가 없습니다. 태국 끼면 시야가 없기 때문에 암흑궁이 들어가서 하나를 따고 나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거 뭐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죠. 어느 정도의 라인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 라인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죠? 하여튼 라인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궁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저 이제 바텀 억제기까지 미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미 23대 7까지 벌어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벌어졌어요 지금. 자 제격권 들어 방금 전 교전에서 멘탈이 완전히 좀 무너진 듯한 그런 아쉬운 느낌이 있습니다. 셧다운이 나오긴 했지만요. 네 이즈리얼의
뭐 연속적인 킬을 막아내긴 했습니다만 이제 이지렬이 6킬 9호시 1대3를 기록했어요. 상황을 돌이키기에 좀 많이 어려워진 네. 상황이 됐어요. 지금 그것도 그냥 막 들어가는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네. 아무무는 오늘 정말 영원히 고통받는 그렇죠. 네. 경기 시작부터 거의 중반에 잠깐 울음을 멈췄다가 네. 경기가 끝나는 시점까지 계속 울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 한번 들어오려고 했으나 이건 역시나 아주 기민하게 잘 빠져주고 있는 W이네요. 마치 그냥 네. 용도 그냥 너희 가져가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용은 가져가는데 성공을 하지만 격차를 좁히기엔 약간 버거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네. 좀 무리한 타워 다이브를 해줬을 때 그때 이제 아무무가 공이 들어가고 두세 명이 오크레센더가 들어가고 막 잭스가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나와도 네. 솔직히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그렇죠. 그런 상황이 계속 안 나오면서 뒤로 밀려 나가면 네. 그 이후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런 상황이 나와도 WE는 전투를 패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더 이상 격차가 지금도 물론 힘들지만 네. 더 벌어지기 전에 미스팀이 준비해온 여러 가지 CC기의 조합 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뭐 역전의 발판 한번 노려볼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네. WE가 네. 좀 따로 움직이는 그런 경우를 좀 기대해봐야 될 텐데 지금 WE가 지금까지 보여준 경기력, 정말 유기적인 경기력을 놓고 봤을 때는 그럴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라인 가서 CS 수급하는 과정에서도 다른 팀원들이 약간 뭐 보초를 쓰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발언을 대놓고 노리고 있는데 이것도 자, 이게 거의 네. 태국 입장에서 배수진을 치고 한번 여기를 노려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뭐 무리하지 않고 WE는 위쪽으로 또 라인을 압박해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 자, 잭스 조심해야 됩니다. 자, 미스 팀은 자, 이거 잡혔는데요. 자, 또 잭스가 이러면 그냥 내줘야 돼. 이러면 그냥 안 내주면 다 죽습니다. 그냥 네. 안 내주면 다 죽어요. 자, 잭스가 끊기자 바로 이니시 들어가고요. 네, 그냥 잭스가 먼저 끊겼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빠지는 상황이 나서는 다 죽습니다. 다 즉사해요. 자, 무무가 지켜내면서 자, 도망가기 바빠요. 지금 미스 팀은 이거 카사딘과 이즈리얼이 위쪽에서 타워를 깨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지. 네. 그냥 타워 안 때려버리고 이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죽었습니다. 야, 카사딘이 이제는 정말 혼자서 뭐 일대 다수를 상대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더블킬을 기록합니다. 네, 지금은 네, 타워 네. 다이브를 해도 카사딘이 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이 지나도 아까 같은 그런 환상적인 임돌이 나온다고 해도 소위 그렇죠. 이제는 살아나갈 수 있는 W가 됐습니다. 자, 글로벌 격차는 이미 많이 벌어진 상태고 자, 억제기, 탑 억제기 이후에 미드 자, 바로 쌍둥이 타워까지 철거를 합니다. 네, 경기가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뭐 파티예요, 파티. 네, 다시 한번 에이스 자, 자르반 나오긴 했지만 와, 이건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겠습니다. 자, 경기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아, 정말 그 우승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팀 W의 강력함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경기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네, 초반 상황 자체는 어차피 같은 초반 상황을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차이가 나보이지 않아도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차이 확실하게 벌어지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뭔가 그 미스팀이 1패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팀심에 네. 뭔가 그 굉장히 카드를 꺼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었는데 그렇습니다. 초반에 인맵을 찍고 난 이후에 살짝 한번 기대를 갖게 했다가 바로 무너지는 이런 모습이 됐어요. 네, 아무가 초반부터 너무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많이 늦었고요. 일단 가슴 대단한 곳에서 가지고 온 몇 제대로 실행할 수가 없었던 경기였습니다. W는 정말 완전적인 경기였습니다. 보여주고요. 왜 WW 하는지를 알 수 있게 좀 연습을 한 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웨이샤워의 원딜의 움직임 역시나 기가 막혔죠. 그렇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아주 유기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면서 팀 WE가 우승 후보다운 그런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미스 팀이 이렇게 되면 디조에서는 네. 2패를 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벌써 2패가 되는 이런 상황이 돼서 조 2위 싸움이 좀 많이 어려워진 상황이 됐습니다. 네, WE가 거의 전승한다고 봤을 때는 네. 1패 정도를 해야 WE 말고는 나머지 팀에게 다 이겨야 조 2위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네. 좀 아쉬운, 거의 탈락이 확정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의 좀 아쉬운 태국 팀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디조의 이제 팀 WE의 경기를 본 다른 팀들은 조금 더 긴장하고 그 다음 경기를 임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WE를 잡는다라면 가장 좋은 그림이기는 하지만 네. WE를 잡기 힘들다라면 WE 외 나머지 팀들에게 다 승리를 따내면 초 2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아까 러시아 팀, 네. 네, 러시아 팀이 조금 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팀 WE가 강력한 우승 후보의 면모를 보여준 경기 함께 하셨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